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열리신 익선동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예쁜 것도 진짜 많고 여기 오시면 인싸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여기 진짜 그 옛날 오락실 같은 느낌. 어딜 가든 줄이 엄청 깁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꽉 찼는데. 여기 남도 분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우리 스태프님께서 오자마자 이름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남도 분식에서 저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있어요. 이미 먹을 메뉴를 정했습니다. 근데 떡볶이가 3개예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저희 떡볶이를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시래기 떡볶이 하나랑요. 상추튀김, 납작만두, 이걸 순대와 우럼. 설렘.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납작만두 먹어본 적 있어요? 납작만두가 대우고 근데 그 납작만두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님도 지금 대구분이시라. 우와, 대박이다. 맛있겠다. 제가 한번 용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6월이 참 다르네요. 먹어볼게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번 볼게요. 띠인 선배님 좋아하시네요. 다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그냥 떡볶이 맛이었어요. 혜승이 빵 사주려고 온 김에 익선동 인싸빵 제가 시켜오면서 봤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빵절미.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널 생각한다는 게 낯선 거야. 크림 하나랑 카스테라랑 네. 제가 인절미 좋아하거든요. 지금 인사동 가서
찻집을 찾아서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켜볼까 하고 있어요. 인사동에 왔어요. 익선동 바로 옆에 인사동이더라고요. 여긴 그래도 사람이 좀 없습니다. 본향이 훈이 회승이 김재현. 제가 여기 왔었을 때는 옛날 기억으로는 이제 막 똥빵, 인사동에 오면 똥빵을 먹어야 돼요. 맛있고 맛있고. 맛있어 맛있어. 여기는 찻집입니다. 무슨 차가 있냐면요, 대추차, 계피차, 유자차, 모과차, 옹자차, 복분자차, 국화차. 여러분 브이라이브 하고 올게요. 많이 들어와요. 브이라이브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근데 약간 그렇게 햇빛이 안 들더니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햇빛 나오는 거 봐요. 아니, 녹화를 두 자로 할 수도 있고 하루 두 자로 하냐. 너무해. 여튼간에 오늘 즐거운 힐링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파이팅 하겠습니다. 끝!